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지난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이 앞바다처럼 마음이 평안하셨는지, 아니면 파도가 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화도 나고 분도 막 끌어오르는 그런 상태의 마음이었는지, 한 주일을 정리하면서 어떤 상태의 마음이었든지 간에 주님 손에 우리 마음 어루만져 달라 기도하시면서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그 하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은 또 만만치가 않지요.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분이 날 때도 있을 텐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분을 내면 돼야 안 돼요? 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분을 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화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게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표출되면 안 되는 나쁜 것인지, 죄를 지은 이후로 생긴 현상인지, 원래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선물인지,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요동치는 화, 분이 있을 텐데,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마음만 힘든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담고 있는 몸까지도 요동치면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싹이 틉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분노를 어떻게 설명을 하시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다스려야 된다는 것인지 그 방법을 생각해 보면서 이 속에 있는 화, 분노를 내가 마음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이것이 오히려 삶의 큰 원동력이 될수 있도록 승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이 분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4장 26절에 있는 말씀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 교회 가서 헌금하고 성경 100번 읽고 이런 것은 수단일 것이고 그 모든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그 수단이 너무 벅차기 때문에 목적을 잃어버리고 수단만 보고 쫓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마음의 품성들이 가슴에 자리 잡는 것을 이야기할 텐데 그 중에서 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라고 얘기하셨을까? 첫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때로는 분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내면 끝장 났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어떤 때는 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마지노선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죄가 되는 분이 있고 죄가 되지 않는 분도 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 속에서 화가 올라올 수는 있겠죠. 들끓어 올라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마지노선은 아무리 화가 들끓어 올라와도 여기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마지막 말을 입 밖으로 던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메아리가 되어 몇 자승으로 자란 다음에 나에게 또 돌아오고 몇 번 주거니 받거니 하면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화가 날 수도 있지만은 무릇 더러운 말은 어떤 경우에도 화가 날지라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라. 화를 내는 것은 괜찮을진 모르지만은 이것은 이미 선을 넘어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내 마음의 문에서 얼쩡거릴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너는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너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러니 아무리 화가 들끓어 올라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단이 집요하게 내 마음의 문을 다 노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키를 연약한 내가 잡고 있지 말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와 함께 나가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내 앞에 수많은 종류의 죄들이 득실거리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할진 모르지만 그 죄를 꼭 예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죄를 우리는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 생리학과 의학과 그리고 또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분노, 화, 그 자체가 꼭 나쁜 것은 아니고 죄짓기 이전부터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화, 이 한자에서는 분노를 불화자를 씁니다. 느낌도 이 속에서 막 불이 타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화라고 하는 이 내면의 이 불길, 내면의 불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가장 근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인데 공포나 사랑처럼 우리 마음의 일부이고 우리 삶의 일부이고 사실은 가장 큰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류는 이런 화와 더불어 많은 씨름을 했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경우에도 화를 절대로 내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우리는 품성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지체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절대로 화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낼 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질병 중에 가장 무서운 질병인데 윌리엄스라고 하는 의사가 1961년도에 심장병 전문의인데 이런 질병이 다 있다. 정말 무서운 질병이다.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병명을 윌리엄스 증후군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어떤 경우도 화를 내지 않아요. 누가 꼬챙이로 찔러도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씨하면서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그때는 그 화 때문에 도망가는 발걸음이 굉장히 힘이 셀 거예요. 잘하면 담장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찔러도 화를 낼 줄 몰라. 이게 바로 윌리엄스 증후군인데 화를 낼 줄 모르는 질병이에요. 그 마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심장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기형이에요, 심장이. 그리고 이 얼굴이 좀 정상적이지 않고 착 봐도 이상해. 좀 무슨 요정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치아가 평범한 치아가 아닙니다. 가운데는 또 사이가 뜨기도 하고 앞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지적 능력이 떨어져요. 정신 지체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라지 않아요. 자라다 말아요. 이렇게 아주 심각한 질병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화를 낼 줄을 몰라요. 화를 내는 부분이 유전자 이 7번 염색체 속에 문제가 있는 심각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거 가지고 너무 이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상인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오늘 감사원금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화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은 이건 심각한 이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것,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이 화는 편도체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쪽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돌멩이를 던졌다. 그러면은 양쪽에 하나씩 붙어 있는 이 편도체에서 즉각적으로 어떤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는데 그때 여러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 또 행복이라고 하는 감정 이런 거 있으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인간입니까? 목석이지. 그것처럼 그 중에 한 가지 화라고 하는 것도 이 편도체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펄펄 끓는 주전자의 손이 어떻게 잘못 닿았어요. 그런데도 씩 웃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속에서 엄청난 불같은 에너지가 나오면서 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편도체에서 화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분을 낼 수는 있다. 그러나 뭐는 하지 말아라? 죄는 짓지 말아라. 그게 무슨 말이냐? 화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큰 감정 중에 하나이고 필요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인데 그 화가 나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내면적인 화는 들끓어 올라왔지만은 행동을 하기 전에는 그 모든 정보를 여기 앞니마에 있는 전두연합야에게 가지고 가서 상담을 꼭 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래, 자존심 상하겠다. 참 기분 나쁘겠다. 그대로 입에서 무슨 말이 튀어나가면 안 되고 전두연합야로 가지고 가면은 전두연합야에는 이성이 자리를 잡고 있고 양심이 자리를 잡고 있고 의지와 판단력이 있어요. 그래, 기분은 나쁘겠지만
저 사람이 아마 집에 무슨 힘든 일이 있어서 그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 전두 연합야가 이 화를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화라도 우리는 이 편도체에서 올라온 화의 불길을 전두 연합야에서는 다스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 전두 연합야에 내가 힘들 때는 바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 나는 참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내 마음의 키 예수님에게 맡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이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성격 및 사회심리학 저널, 2010년도에 발표된 저널에 보니까 분노를 이렇게 이제는 이 심리학자들도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분노는 생산적인 힘으로 변형될 수 있다. 지구 역사상 비교적 최근에야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게 되면서 문명이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맞습니까? 불이라고 하는 게 인간에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불을 산업혁명 일어나면서부터 드디어 자유자재로 불을 다스릴 수 있는 기술을 찾게 되지 않았습니까? 증기기관차를 만들고 내연기관들을 만들고 그 무서운 불을 드디어 다스릴 줄 알면서 인류 문명은 엄청난 속도로 폭발하면서 발달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 화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나도 망가뜨릴 수 있고 상대방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면 분명해요. 그러나 또한 엄청난 에너지인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불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처럼 우리 마음의 불,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비교적 최근에 분노의 불길을 다스릴 수 있는 전전두엽의 뇌 기능이 밝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전전두엽을 잘 활용을 하면 이 속에 끌어올라오는 그 분노의 불길을 우리는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학문적으로도 밝혀내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피니어스 이 게이지라고 하는 청년의 사진들이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는데, 1848년 9월 13일에 미국 버몬트주에서 이 철도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큰 바위가 앞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야 되는 공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철도 건설 회사의 직원인 젊은 청년, 25살 먹은 이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 폭발 작업을 맡게 됐어요. 근데 그만 사고가 생겼습니다. 바위를 터뜨리면서 그만 이 게이지가 손에 들고 있던 1m 최창살이 여기 광대뼈 밑에서 두개골로 1m짜리가 파고 들어가는 엄청난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보기만 해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 1m짜리가 머리를 관통하고 나갔는데 이 사람이 몇 분 뒤에 일어나는 거예요. 꾸역꾸역 일어나는 겁니다. 의식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 의사인 할로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뭐 의식이 있으니 어떻게 그 창살을 뺐어요. 빼고 뭐 특별한 치료할 건 없고 그냥 붕대만 감아놨다는 거예요. 구멍이 뻥 뚫린 이 두개골에 붕대만 감았더니 이게 염증이 생겼어요. 염증이 생겨가지고 뭐 열이 펄펄펄 끓고 막 혼수 상태에 빠지고 그랬는데 그 고름을 싹 2주 뒤에 뽑아냈더니 또 열도 떨어지고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지 4개월이 지난 다음에 출근을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건 기적이다 그러면서 그 직장으로 복귀한 것을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운동신경은 건들지 않고 이 날카로운 쇠창살이 딱 전두연합야만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기능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은 원래 온유하고 아주 의지력이 있고 자제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참 신뢰감을 줄 만한 그런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참을성이 없어요. 이 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막 굉장히 충동적이야. 그냥 막 불같은 성격이에요. 그리고 막 걸핏하면 사람들과 시비가 붙고 막 싸우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숨골, 작은 골 이런 건 멀쩡하기 때문에 숨 쉬는 것도 멀쩡하고 밥 먹는 것도 잘 먹고 옷도 자기가 잘 갈아입고 집도 잘 찾아다녀요. 다른 모든 행동은 전혀 이상이 없는데 요 전두연합야가 망가지면서 여기에서 있는 논리적인 생각이 안 되고 뭔가 안 보이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예측 능력이 전두연합야에서 하는 것인데 안 보이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예측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정확한 판단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판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아라. 화가 나지만 참아라. 자제력이 여기 전두연합야에서 만들어내는 것인데 참을 수가 없어요. 의지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큰 사고를 당하면서 두뇌신경학이 엄청나게 발달을 합니다. 이 사람 덕으로. 아, 요 전두연합야라고 하는 것이 요런 일을 하는 거구나. 일부러 사람 갚다가 전두연합아 연합야를 깨트릴 수는 없는데 사고로 인해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전두연합야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밝혀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하버드 대학에 대학을 나온 정신과 의사가 분노 해소의 기술에서 디퓨징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화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참아라. 참아라. 어떤 사람은 그게 참아서 되겠어? 풀어야지. 그래서 그냥 빨래방망이 하나 들고 가서 미운 놈 그냥 이 빨래라 생각하고 두들겨 패라고 하는 심리학자도 있고 그런데 이 화는 푼다고 해서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참는다고 해서 참아지는 게 아니라 방법은 분노를 이렇게 해소해야 되는데 디퓨징을 해야 된다. 폭탄이 있으면은 이걸 해체시키는 것처럼 이 화라고 하는 것을 해체시켜야 된다. 해서 해체시키는 기술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 화는 참거나 발산하는 것이 아니고 해체하는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분노관리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분노관리법을 최근에 발견한 이런 이 분노관리 심리학과 연결시켜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이 책에 보면은요, 분노는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감정이며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분노를 생산적인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분노의 성향은 선천적이라고 하더라도 분노는 선천적입니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냥 껄핏하면 화를 내고 나도 모르게 편도체는 뭔가 봤다. 어떤 짓을 봤다. 그러면 이게 막 타오르는 불길이 이건 유전적입니다. 선천적이에요. 그렇게 태어났어. 불같은 성격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는 후천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브레이크를 하나님은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뭘 보는 순간 편도체에서는 불이 막 분노로 일어나지만은 그대로 행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지 않고 그 모든 정보는 바로 전두연합야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전두연합야에서 판단하고 선택했을 때만 행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두연합야가 화가 나고 막 다 엎어버리고 하고 싶지만 전두연합야에서 그 화를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기능이 창세 때부터 입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고 그냥 화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은 동물의 뇌만 활용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요 전두연합야 인간의 뇌를 활용하면서 살아가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고 오히려 이 화라고 하는 에너지가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꾸어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산을 미국에서 불 한 번 나면 엄청납니다. 막 온 동네 한 몇 달을 타요. 몇 달을.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에도 항상 그때 되면 불이 나요. 엄청납니다. 진짜 무서워요. 그런데 그 불을 잘 다스리기만 하면은 지금 이 인류의 문명이 불의 문명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속에 화가 많은 사람도 이걸 전두연합야가 잘 다스리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흐느끼며 흐느적거리며 사는 사람들보다도 인류 문명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이 속에 화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잘 다스렸을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분노 해소의 기술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은 이 책에서는 분노를 이렇게 해체시키는 일곱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분노를 알아차려야 돼요. 분노에 끌려가면 안 되고 이 분노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전두연합야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편도체 입장에서 끌려가면 안 돼. 전두연합야 입장에서 이게 뭐지? 이 분노라고 하는 게 뭐야? 하고 알아차려야 돼.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여기서 막 들끓어 올라오는 이게 왜 올라온 거야? 하고 알아야 되는데 화가 난다. 난다고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 되고 이걸 알아야 돼요. 해체시키려면. 그래서 화가 나는 핵심적인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화가 나요? 언제 화가 납니까? 그냥 화 나는 것만 봤지 왜 나는지를 아직 못 알아차렸어. 그럼 맨날 당하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화가 나는 세 가지 이유는 첫 번째, 자산. 자산은 뭐가 있을까요? 쌀가마니도 자산이죠. 내가 먹는 밥그릇도 자산이죠. 또 통장에 있는 돈도 자산이죠. 어떤 금괴 좀 집에다 사다 놓은 사람도 자산이야. 이런 걸 누가 건들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내 걸 뺏어가려고 그러고 밥그릇을 막 뺏어가려고 하면 화가 납니까? 요걸 건들 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화를 분석을 해보니까. 또 두 번째는 영역. 누가 내 영역을 건들면 화가 나요. 영역은 뭘까요? 우리 집. 우리 집을 누가 무단 침입하면 화가 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양해도 안 구하고 막 밀어내고 누가 앉으려고 그래. 그때 화가 나는 거라는 거예요. 또 내가 딱 안전한 이 자리를 누군가가 내 자리를 뺏으려고 그래. 내 자리를. 아 이건 내가 하는 자리인데 그 쥐기를 뺏으려고 그래. 화가 납니까? 그때 화가 난다는 거예요. 또 편안한데 나를 밀어내려고 그래. 이 영역을 누군가가 침범하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계를 누가 건들면은 화가 난대요. 내 가족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누가 한다. 그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화가 나쁜 겁니까? 나쁜 거 아닌 거예요.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원동력인 거예요. 그게. 또 친구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그래. 막 모함을 해. 한 방도 안 맞았지만 화가 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우정, 직장, 동료 이런 관계를 누가 건든다.
이 중에 하나만 건드려도 화가 나고 자산, 영역, 관계 화가 날 땐 틀림없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든지 전부든지 누가 건들 때 그때 편도체에선 불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요 정체를 정확히 알면은 지피지기면 그래야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뭐 방법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렇게 첫 번째 단계 분노 알아차리기 그냥 화난다 하지 말고 이게 무엇 때문에 분이 올라왔는지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 제가 내 여기를 건드려서 화가 나는 것이구나. 요건 누가 하는 거예요? 편도체가 하는 일이 아니고 전두연합자가 하는 일이에요. 전두연합자가. 자, 두 번째. 그걸 건드릴 때, 그 영역을 건드릴 때 화가 나는데 화가 나는 이유는 질투, 시기. 그것 때문에 결국은 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전에는 화를 다스릴 수 없어요. 질투가 뭘까요? 여기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요약한 말이 참 와닿는데 질투는 100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대요. 증오는 능동적으로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증오는 내가 능동적으로 누군가를 싫어하는 거예요. 질투는 수동적으로 누군가를 싫어하는 것이다.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좋아하네. 그러면 내가 능동적으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요 사람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싫어하는 것. 이게 질투라는 거예요. 질투와 증오는 한 걸음 차이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배가 아플까? 저 사람이 상을 탔는데 왜 이상하게 배가 아프지? 요 질투라고 하는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질투, 의심, 의심이라고 하는 실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화가 날 때 다 연결된 것인데 우리는 화난다 요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스릴 수가 없었는데 요 폭탄 터진다가 아니고 폭탄의 안전핀, 심지, 밑에 화약 요걸 구체적으로 알면은 요걸 해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뒷모습이 뭘까? 여기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저절로 생기는 의심은 윙윙거리는 소음에 불과하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머릿속에 키워진 의심에는 독이 있다. 의심은 의심인데 그냥 내 마음 속에서 나 혼자 올라오는 의심도 있죠. 그렇습니까? 그냥 나 혼자 의심이 생겼어. 이거는 그냥 무슨 벌, 파리 한 마리가 여기서 윙윙거리는 것처럼 별거 아니에요.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뭐 말을 했어. 그러면서 생긴 의심은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뭐라고 말을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의심이 생겼으면 이건 심각한 독이 된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나 혼자 의심은 그냥 있다가 사라져버려요. 누군가가 와서 막 모략질을 하고 뭐라고 했는데 그때 의심이 생겼어? 이건 사라지지 않고 나도 망가뜨리고 그 사람도 망가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이때 끌 수 없는 불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깊이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결국 제가 나한테 뭐라고 해서 내가 시기심도 생기고 의심도 막 들끓어 올라오고 그러면서 화가 막 나오려고 하는데 이걸 해체시키기를 원하면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했을까?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봐라. 그리고 다섯 번째 공감하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돌을 던졌을까? 왜 저 말을 했을까?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공감을 해보고 아, 나라도 저 입장이었으면 저럴 수 있었겠다. 그러면 좀 참을 만한 마음이 또 들어오지도 않겠습니까?
방법이 그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알아차리는 것을 넘어서 이제 왜 분노가 일어났는지를 분석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분노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춰라. 저 사람이 왜 화를 내는지까지 좀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이 좀 수그러들게 해주면서 이 불이 나한테까지 안 넘어오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여섯 번째, 명확하게 의사소통하기. 기분이 나쁜데 꾹 삼켜버리면 이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분석하면서 아 참 내가 들어보니 너 그 상황에서 정말 화 났겠다. 근데 그 화나면서 네가 한 그 행동이 나도 조금 마음이 견디기가 힘들더라. 이렇게 분명히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이게 풀어지지. 부부싸움을 하면서 이게 안 되면 참으면 안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폭발에 모아져가지고 폭발을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의사소통을 하고 일곱 번째 감사 표현하기. 정말 다 나쁜 게 아니고 상대방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그 좋은 점들을 이해해주고 감사하고 공감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 속에 끌어오른 화를 해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근본적인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인간 상호작용의 기본적인 관행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서 상대방의 분노를 줄일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두껍게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제목만 일곱 가지 좀 읽어본 것인데 이걸 좀 깊이 있게 살펴보면은 아 그냥 화가 난다 그냥 참아라 그게 아니고 하나씩 이것을 해체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아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서적으로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지 한번 살펴봅니다. 이 인류 역사상 최초의 분노는 어디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최초로 화를 낸 것 같아요? 가인이 아무래도 문헌상 최초의 화를 낸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화를 냈는지를 한번 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가인이 처음으로 분을 냈어. 인류 역사상. 왜 분을 냈습니까? 하나님이 뭐 가인 거 뺏어갔어요? 아니면 때렸습니까?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 그런데 분을 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분을 내게 되는지를 이 최초의 분노 사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때 창세기 4장 6절로 8절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 화가 자기 동생을 죽일 정도까지 이제 번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분노를 네가 다스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원인을 알아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가인이 화를 낸 것은 왜 화를 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복을 안 줘서도 아니고 뭐 뺏은 것도 아니고 벌을 준 것도 아니고 자기보다 아벨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화가 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도 똑같습니다. 바로 질투심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형제들 키워보면은, 아니, 같은 뱃속에서 낳는데 그 하나를 뭐 얼마나 못되게 해서 화를 내겠어요? 대부분 보면은 나보다 쟤를 더 사랑할 때에 질투, 시기가 나면서 화를 내는데 동생 눈을 그냥 손가락으로 뽑아내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의 원인은 질투와 의심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내 동생에게 불을 내려주는 거 보니까 내 장자권까지 뺏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질투심 플러스 의심에서 죽이게 할 정도의 화가 올라온 것입니다. 네덜란드 말에는 질투라고 하는 말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질투는 두 가지 단어가, 두 가지 질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잘로의 지혜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건강하지 못한 질투를 얘기해요. 그래서 질투의 대상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질투. 좀 건강하지 못한 질투지요.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베니지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똑같이 질투지만 이건 건강한 질투예요. 어이, 제가 1등을 했어? 제 1등 했는데 내 마음이 좀 언짢아. 질투지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1등을 한 거야? 이야, 2시간밖에 안 잤대네. 그럼 나는 1시간 잔다. 이것도 질투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것 때문에 얘는 사법고시를 패스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질투는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덜란드 말은 아예 단어를 다른 걸로 썼어요. 그래서 매니지된, 이거는 건강한 질투입니다. 내가 정말 발전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질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나오는 화, 질투, 이 자체를 미워하지 말고 요것을 다스릴 줄 아는 방법을 배워봐라.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오는 것은 우리 뇌세포에 편도체, 양쪽에 하나씩 두 개가 있어요. 뭘 오감으로 보고 들었다? 그때 그냥 즉각적으로 느껴지는 감정 중에 하나가 화인데 그 화를 내게 하는 이 편도체는요, 편도체는 태어난 지 몇 초 지나면 벌써 자라기 시작을 해서 10살 내지 12살이 되면 완전히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도 한 시간만 지내도 화 내요, 안 내요? 건드려 보세요.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지. 그 뇌는 10살 때, 12살 때 되면 다 발달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참아라. 저 사람도 좀 생각 좀 해줘라. 괜히 그런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다스리는 뇌 전두연합면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발달하기 시작을 해서 22살 내지 24살이 될 때 완전하게 발달을 해요. 요 나이가 군대 남자들은 제대할 나이죠. 그래서 군대 갔다 오더니 철 들었다 그런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짜 철이 들어요. 그전에는 막 이 편도체만 막 커가지고 막 화도 내고 뭐 설득을 해도 안 돼. 그냥 무조건 용돈 달래는 거야. 아니면 집 나간대 막. 예? 아니면 뭐 떨어져 죽는다고도 하고 막 요 화를 굉장히 많이 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군대를 딱 갔다 오더니 얘가 싹 사람이 됐어. 철이 들었어. 그 나이가 이 전두연합야가 완전히 발달하는 나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 실수한 거 아닙니까? 거꾸로 해야 되지 않아요? 전두연합야를 먼저 발달하게 하고 나중에 편도체를 발달하게 해야지. 이거 뭐 좀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린애가 아장아장 걸어가다가 화롯불에 손을 넣네. 그러면 거기서 두려움이 생겨야 되겠어요? 안 생겨야 되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네. 이건 편도체에서 하는 일입니다.
편도체에서 준 감정 때문에 우리가 위험으로 또 도망갈 수도 있고 다시는 안 갈 수도 있고 막 그냥 화를 내면서 막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고 그러면서 안 맞아 죽고 또 살아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본능적으로 살아남게 하기 위해서 편도체가 먼저 발달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전두연합야가 완전히 자라게 하면서 화가 나지만 이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것을 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교육을 받으면서 자리 잡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요, 분노가 뭔지를 알아야 해체를 시킬 수 있는데 분노는 자산, 영역, 관계 여기를 누군가가 침범하면 편도체에서는 본능적으로 불이 붙게 돼 있다. 그게 화다. 그런데 살짝 붙는데 확 타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분노, 질투, 의심. 이 자산 영역 관계를 누군가가 자극을 할 때 편도체에서는 분노가 나오든지 질투가 나오든지 의심이 나오든지 하는 거다. 그러면 이 동물은 여기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로 어떤 행동을 옮기면 돼지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전두연합야, 인간의 뇌를 하나 만들어놨기 때문에 편도체는 전부 다 전두연합야로 이 자신의 어떤 그 정서, 기억과 반응을 그대로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전두엽에서는 드디어 인간에게만 주신 그 엄청난 능력,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이성, 양심, 판단, 의지, 절제 요것을 다 동원을 해서 지금 화가 나지만 즉각적으로 소리를 내고 욕을 하고 한방 매기는 게 아니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뭐 해요? 상대방이 저 말을 던졌으니까 상대방이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칼을 들고 나한테 올까? 아니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사실은 나를 아끼는 마음으로 저런 건가?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뭘 건드렸을 때 상대방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지를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누구든지 해요, 행동하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이 전전두엽이 저 운동 대뇌피질에 신호를 보내면서 자신의 다음 행동을 여기서 예측합니다. 그러면 나도 그냥 고소를 해버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지? 안 해봐도 보이죠, 인간은. 전두연합야만 볼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을 건드려? 그럼 니네 집안은 나도 한번 해야 시원할 것 같아.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제가 그 다음 도장 찍자고 종이 내놓을 것 같고 그냥 참으면 그냥 또 넘어가는데 이 사람하고 그냥 여기서 끝내야 돼? 거기까지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때 분노를 해체시킬 수 있고 참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분노 하나로만 보지 말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분노가 만들어지는지를 잘 파악해서 단계 단계별로 해체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다스리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심을 뿌리칠 수 있는 것은 전두연합야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마음의 길을 예수님께 맡기고 나도 그분을 닮은 형상의 마음을 갖게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졌는지 자존감을 가지고 이걸 다스리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의심을 해요. 계속 의심을 해요. 어제 한 분이 요 자존감이 완전히 상실된 병이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저 밑에서
한 사람이 퇴원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잠깐 가서 인사를 하고 다시 올라오겠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믿지요? 이걸 믿지 못하는 병이 걸린 분이에요. 핸드폰 여기다 놓고 가래요. 누구 핸드폰이에요? 아니 내 핸드폰을 거기다 왜 놓고 가? 근데 못 믿는 거예요. 갔다가 온다는 걸 못 믿어. 핸드폰 놓고 가래. 그리고 계속 자기 버리는 줄 알고 잡고 나와요. 이게 보통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존감이 상실됐을 때 이런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뇌인 편도체에서 즉각적으로 나를 자극할 때 터져 올라오는 불이지만 인간은 그것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고 전두 연합녀 인간의 뇌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 인간의 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지금 보이지 않는 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똑같이 행동하면 끝장나겠구나. 참자. 나는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 있다. 그 자존감을 갖고 있을 때 이 분노를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전두 연합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그분에게 매 순간마다 마음의 길을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분을 낼 수는 있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아야 된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혹시 냈을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 분노를 다스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아니 화를 어떻게 내가 인간이니까 내기는 냈어. 그래도 해가 질 때까지는 계속 갖고 있지 말아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법이니까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성경에 모든 심리학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치료법이 다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 왜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 논문을 찾고 그리고 의학을 찾고 심리학을 찾아서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구나 하고 발견하면 믿음이 몇천 배로 강해지지 않겠어요? 왜 화를 내기는 내더라도 혹시 냈을지라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했을까? 에베소서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내가 잘못했어도 용서 빌고 용서 받고 그러면서 해가 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품고 있지 말아라.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와 지금 화가 나서 말을 안 해. 미워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뭐 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화해하고 와라. 화가 났어도 혹시 오늘 조금 뭐 화가 났을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는 꼭 풀어라.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보니까 우리 인간의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편도체에서 화가 났죠. 그러면은 뭐 나도 인간이니까 나를 괴롭히는 놈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그런데 그 미움은 뇌세포 한가운데에 있는 해마라고 한 부분의 임시기억, 단기기억이 됩니다. 미워할 수 있어. 화를 낼 수도 있어. 뭐 부부싸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막 올라온 이 기억은 임시기억으로 해마의 기록이 되는데 왜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해가 지면서 화해 안 하고 그냥 잠을 자버리면은 낮에 해마에 임시 기억된 그 기억이 바로 인간의 뇌, 대뇌 피질에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은 잠자기 전에 이거 풀고 화해하지 않고 자버리면은 영원한 기억이 돼가지고 부부 싸움할 때마다 나와요, 이제. 20년 전 것도 다 나와. 그럼 이제 이건 해답이 없어, 이런 관계는. 화날 수도 있지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가 지기 전에는 화해해라. 그래야 칼로 물베기가 되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뇌신경학자들은 밤에 잠잘 때 영구 기억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낮에 보고 듣고 화를 냈을 수도 있지만 잠자기 전엔 꼭 기도하고 그러고 예배 보고 자라. 그러면 절대 이혼은 안 할 거예요. 요걸 안 하면 한 20년 살면 이혼할 수도 있어요. 이게 쌓이거든.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분을 낼지라도 해가 질 때까지 품지 말아라. 요건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분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Neither give place to the devil. 여기 마귀에게 틈이라고 하는 게 place, 어떤 장소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어떤 장소를 내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기서 내 문 앞에서 얼쩡거리고 두들기고 해도 절대로 전두 연합녀의 마귀를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선이에요. 화가 날 수 있어. 그냥 끝장내고 싶어. 이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 절대로 이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절대로 내 마음의 길을 마귀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영혼을 팔지라도 저놈 죽는 것만 보자. 그렇게 막 돌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이것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파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마에 인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인을 쳐야 돼요. 내 이 전두 연합야는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에게 자리를 주고 성령의 인을 맞아야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무리 속이 상하고 뭐 해도 여기를 마귀에게 내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살아볼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두연합녀라고 하는 플레이스, 이 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예요? 성령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이니까 절대로 성령 밀어내고 사단에게 내 마음의 길을 아무리 화가 나도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화가 납니다. 정말 못 견디겠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내 감정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이 순간 주님 영접합니다. 내 마음의 길을
잡아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해 주시기를 제가 허락합니다. 주님 그냥 맡기고 나는 잘 테니까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밤새 씨름하면은 아무리 엄청난 불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불길이 편도체에서부터 이 전도연합야로 치밀어 올라올 때에 사탄이 네 문 앞에서 얼쩡거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절대 열어주면 안 돼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도 애태우면서 내 마음에 문을 녹화합니다. 얘야, 네가 견딜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 마음 문을 좀 열어다고. 내가 잡아줘야 될 순간인 것 같다. 너 혼자 힘으로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오늘도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제발 문 좀 열어다고.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네가 나로 더불어 먹어야 완전히 하나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야만 이번 이 불길 끌 수 있어.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내 마음에 키 잡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타고 저 사람도 타고 끝장나는 거예요. 절대로 이 전도연합야 이 플레이스 여기에 마귀를 들어오도록 놔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탄에게 틈을 줘서는 안 돼요. 마지막까지 내 마음은 내가 잡아야 되고 거기에 나와 완전히 하나 되어 먹고 마시고 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에게 마음의 키를 잡으시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암덩어리가 생길 정도로 힘든 그 화도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이언스지에 다카하시가 2009년도에 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해서 발표를 했어요. 이 독일어에 사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 사덴과 프로이데를 합친 말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은 기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나를 좀 미워하는 놈이 교통사고가 났대네. 그랬더니 은근히 기분이 좋은 마음이 생겨.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해봤어요. 내가 지금 뭔가 시기하는 대상이 있어요. 시기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야. 그럼 기분이 어떻습니까? 이건 본능입니다. 괜히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네? 그럼 기분이 별로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도 좀 언짢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본능입니다. 네? 그 시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때 MRI로 뇌를 촬영을 했더니 뇌세포 중에서 전측 대상 피질이 막 활성화가 되더래요. 그래서 시기 대상이 잘 되면은 이쪽에서 막 활성화가 되면서 배가 아파. 배가 아파 그때. 사촌이 밭을 사면 뭐 하대요? 배가 아파. 그게 있어. 여기가 막 활성화가 되면 배가 아파요. 근데 또 하나는 이것은 사회적인 비교에서 오는 갈등이에요. 내가 무슨 일이 있는가? 나는 그대로 있는데 저 사람이 잘 될 때 내가 상대적으로 저보다 못해졌다라고 하는 비교 의식에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시기하는 대상이 망했대네. 그러면은 이때 MRI로 또 찍어보니까 이게 실험을 해서 나온 거예요. 복측 선조체가 막 활성화가 되더래. 그러면서 기뻐지더래. 사람입니다, 그게. 막 기뻐. 내가 시기하는 놈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제 아픈 게 아니고 기뻐. 이런 마음이 우리 뇌세포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말고 그게 본능이에요. 그런데도 여기 전두연합야에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그 에너지가 엄청난 불길의 에너지니까 요걸 생산적인 에너지로 바꿔서 건강에 좋은 질투로 바꿔보라는 거예요. 건강에 좋은 질투로. 그래서 석가모니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는 내 손 안에 든 벌겋게 달아오른 석탄과 같아서 결국 상처를 입는 건 나 자신이다. 그 불로 상대방 태우기 전에 나부터 태우지 않겠어요? 내 속에서 타오르는데. 그래서 그 자체 막 화가 나는 것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시고 빨리 이것을 내가 다스릴 줄 아는 전두연합야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 불을 다스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히틀러가 화를 잘 냈대요. 그래가지고 이 부하들이 뭐 잘못하면 아주 불같아 막. 그래가지고 막 그냥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 분이 엄청난 에너지인데 전두연합열 쓰지 않고 그냥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그 비서한테 야, 나 지금부터 잘 테니까 내일 아침 6시까지 무슨 일 있어도 나 깨우지 마. 그리고 잠자리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 연합군이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보로 왔어. 비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서 깨워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 히틀러 하는 것을 보니까 이유를 불문하고 깨우면 자기는 그냥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막 왔다 갔다 이걸 깨워야 되는데 이걸 깨우면 자기 죽을 것 같고 저 막 화를 내는 걸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 아침까지 못 깨우고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일어났는데 그때 얘기했어. 근데 상륙작전 이미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히틀러가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분노를 잘못 관리하고 있는 대로 그냥 여기서 다스리지 않고 썼을 때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도 분을 냈나요? 성전에서 막 장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싹 웃으면서만 가면 됐겠어요? 뒤집어 엎고 채찍질을 하고 그 예수님의 의분이 이 기독교를 아직까지 타락하지 않게 잡아주신 원동력이 됐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분노를 생산적인 에너지로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스리는 방법 세 가지는 첫 번째, 분을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라. 요 원동력을 잘 활용하면서 이것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 전두연합야를 활용해서 바꾸고 사탄이 끌고 가는 대로 마이너스 에너지로 쓰지 말아라. 두 번째는 설령 내가 연약해서 화를 냈을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해가 지기 전에는 화해하고 풀어라. 해가 지기 전에는 풀고 예수님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그냥 안고서 등 딱 돌리고 그냥 자면 예배 드려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거는. 이건 죄가 둥지를 트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에게 전두연합열을 내놓지는 말아라. 이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분노관리법입니다. 어떤 심리학책을 봐도
이렇게 명쾌하게 가르쳐 준 게 없어요. 현실 가능한 것입니다. 분노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모든 분노까지 다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시고 이까진 공격에 내가 무너질 내가 아니다. 그 영적인 자존심을 자존감을 가지고 이 분노를 예수님과 함께 잘 다스리시면서 이 불길을 엄청난 생산적인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